다시 카트 끌고 가고 내려놓. 실제로 스펙이 싸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만 원 이상 비싸고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매장 털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코스트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다이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케아.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냐? 모던하우스 되겠습니다. 빠밤. 모던하우스는 이랜드 계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랜드 계열을 하면 우리 옛날 알고 있던 세이브존, 2001 아울렛, 뉴코아, 옷으로 보자면 뭐 후아요라든지 티니위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티니위니가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이랜드가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건은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모던하우스도 이랜드가 팔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던하우스가 애매하게 모 회사가 홈플러스 계열이죠. 그래서 홈플러스 있는 건물에 모던하우스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던하우스가 언제부터 있어 왔느냐. 이거 되게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편집샵의 시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던하우스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딱 컨셉 맞춰갖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잘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모던하우스가 제일 빛을 발하는 시점이 언제다? 크리스마스 전. 연말. 세일도 왕창 하면서 컨셉이 가장 화려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맞아요. 이때문에 여러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안에 있는 모던하우스를 갔습니다. 꽤 커요.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이케아나 뭐 다이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된다 치면 저는 무조건 모던하우스 간다. 국산 제품들이 상당수 섞여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 정서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털기 들어가겠습니다. 동선대로 제가 그냥 설명을 막 두서없이 드립니다. 카테고리 나누지 않고 앞에 이렇게 이제 막 딥이 돼 있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막 있고 여기 이제 미키 상품들이 쫙 있죠. 여기 있는데 이거 뭐 있다고 넘깁시다. 여기 뭐 따뜻한 작은 상점 이렇게 해갖고 샵인샵 개념으로 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모던하우스에서 제작한 상품이었습니다. 넘길게요. 요 시즌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패브릭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아기자기하고 패브릭 자체만 넣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케아보다 나은 듯합니다. 아기자기한 애들이 이렇게 미끼로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섣부르게 집지 마셔요. 여기서는 확실한 것만 딱 집어야 돼. 더 예쁜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카트 끌고 가고 내려놓는 게 많아요. 여기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색깔별로 항상 있는데 저렇게 쨍하면서도 느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랑 시리즈가 있어요. 범랑 시리즈를 잘 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맞아요. 가운데 보면 메이드 인 아마 이거 타일랜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는 에지리 곱하기 마던하우스 돼 있죠. 에지리가 어디입니까? 범랑으로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죠. 가격을 보시면 저거 하나가 49,000원짜리거든요. 저 정도면은 만만한 가격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수로 되어 있는 저것도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저기 이제 믹싱볼 뚜껑 달린 거 저것도 범랑으로 아주 좋습니다. 넘길게요. 키친 린넨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밀폐 용기 반찬통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필요하시면 구매해도 좋고 저기 지금 냄비 보시면 스테인레스에다가 손잡이가 우드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확대 한번 해볼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할걸? 오른쪽 끝에 거? 통 3중 정도 되는 두께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감성이 좋다. 키친 툴들은 304 소재로 되어 있는 애들이 대다수를 이뤘고 쌉니다. 만 원 안짝에서 놀아요. 9천 몇백 원이 제일 비쌌고 7,000원대, 6,000원대 이렇게 있는데 만져보고 하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거 두꺼운 거 요게 이제 제일 비싼 게 9,900원이었다. 요게 이제 우드 핸들 팬이에요. 얘는 위에 테프론 코팅돼 있어. 인덕션 겸용되어 있고 손잡이를 잘 보시면 5-6년 전에 어마무시하게 출시돼서 오슬로. 오슬로도 사실 그 일본의 다른 제품들을 많이 카피한 케이스인데 그걸 또 카피해갖고 많이 나왔잖아. 똑같은 게. 그래서 얘가 그 당시에 즉각 나왔던 제품이었어. 기억나지? 한동안 메인 매대에 있던 애였어요. 지금 근데 밀렸다. 그래서 지금 저 세 개의 가격이 얼마다? 8만 얼마에 나왔는데 이거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을 딱 하고서 뭐야 왜 이렇게 생각보다 주방이 별로 없지? 하고서 저 고개를 들었는데 가전이 가운데 딱 있고 생활가전류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니까 쫙 또 광활하게 주방 상품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간에 걸쳐진 게 이 가전류인데 요거 조금 괜찮았어요.
스팀 살균기인데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59,000원입니다. 이 강아지 키우시거나 이게 뭐 애견, 반려견, 반려고양이 하시는 분들 요거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팀 다리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싸기는 싼데 요거 비추. 스팀 자체가 얘는 세게 안 나옵니다. 스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가볍게 나오는 거죠. 약해. 패스. 그리고 요거 이제 전 붙이는 용이에요. 명절 다가오니까. 이거 사이즈가 몇입니까? 대따 큽니다. 이만합니다. 42네. 42면 겁나 큰 거지. 진짜 커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1년에 약 한 5회 미만으로 꺼내지만 별로 고장도 안 나기 때문에 한 평생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소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DP를 그지같이 해놨을까요? 이유가 뭘까? 실제로 스펙이 싸고 추천 안 합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좋았어. 99,000원 밖에 안 합니다. 왜죠? 이게 129,000원, 3만원 세일하는데 이제 이게 언시 기한이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커요. 디자인도 그냥 깔끔해. 근데 단점이 있기는 해요. 뭔데요? 뜨거워. 아, 돌리네. 아, 한다. 그런 건 조심하시라. 99,000원이면 진짜 이거 완전 해자. 완전 득템. 이게 오히려 더 비싸지, 봐봐. 그러니까. 굉장히 쬐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게 예쁘냐? 그렇지도 않아. 아, 그러네. 15리터밖에 안 되네. 되게 예쁘지도 않아. 패스, 패스. 그리고 이제 옆에 밀폐용기가 보이길래 쭉 봤는데 일단 이케아에 밀립니다. 가격이. 택도 없다. 근데 딱 하나 이케아보다 좋은 게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 손잡이 부분 노란 거 보이죠? 저기 손잡이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요게 너무 예뻤어요. 이게 딱 모던하우스 감성 아니겠습니까? 문 닫을 때 나온 소리 있어. 15분 전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요거 약간 미키 상품으로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불소개월의 코팅류들은 생각보다 다들 뒤에 숨겨 있는데 요게 지금 잘 보면 24, 28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실제로 손잡이가 이제 조금 비싼 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드고 돌려가지고 뒤에 있는 퀄리티나 코팅을 좀 만져보고 했는데 저 정도 가격이면 되게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나 쓸 수 있나요? 8, 9개월 봅니다. 매일 요리한다는 기준으로. 그 접시류들이 확실히 감성이 어마무시했어요. 너무 잘 해놨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들을 세트로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DP 종사자들이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쪽에서나 음식 관련 되신 분들은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온 애들은 사 쟁이기 바쁘다. 이렇게 넘겨보면 지금 이제 요 범랑 주전자 보입니까? 한 귀퉁이에 있던 유리컵 보입니까? 투피스에 12,900원 조금 세죠? 디테일이 다르죠. 캠핑가서 하나 올려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기깔납니다. 그리고 저 주전자 역시 해외에서 만들었습니다. 짜이나 짜이나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만들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이죠. 넘길게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폴란드 식기 느낌 나게 만들었고 계단 가격이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막 6, 7천 원, 8천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냄비 쓰러는 것도 뭐 한 10,000원, 20,000원 사이에서 다 가니까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강추. 요거는 있으면 막 쟁여놓으세요. 덮밥 같은 거 한다거나 집에서 아니면 뭐 그 브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기만 딱 얹는다거나 할 때 되게 예쁩니다. 근데 저게 만 원밖에 안 합니다. 9,900원이에요. 4인 가족이면 하나씩 있으면 저 위에다가 제육덮밥을 해먹던 돈가스를 해먹던 접시보다 감성이 좋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기 시리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하얀색 식기도 대단히 한국적입니다. 나무 없는 것들도 예쁜 게 상당히 많다. 물론 쟤들은 불 위에 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무슨 뭐 로얄 무슨 시리즈 뭔 시리즈 하면서 로얄 뭐 여기도 로얄로 시작하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쌀 문이 들어가갖고 깔끔한데 얘가 넘겨보면 색깔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오, 그러네요. 디자인도 넘겨볼까요? 많고. 여기 어반 시리즈 있죠? 또 어떻게 요건 뭡니까? 29,900원에 저거 다 준다. 싸다. 그리고 이 하얀 식기류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디너 플레이트가 또 따로 있고 디너 플레이트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진짜 모던하우스 이름에 걸맞게 다 모던합니다. 아주 클래식이다. 예쁩니다. 그리고 와인잔도 지금 클래식한데 저거 보입니까? 무지개색? 영롱한데 쌉니다. 다만 잘 깨질 수 있다. 그거는 뭐 유리니까 알아서 조심하셔야지. 넘길게요. 뜨거운 물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그 한식 기류들이 저렇게 한 곳에 몰려져 있으니까 세트 구성하기 너무 좋은 거야. 색깔이 좀 좋아졌지. 네. 푸르스름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똥색 주황 계열. 네.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 보면 겁나 럭셔리하죠. 제일 위에 칸 봐봐봐. 골드. 럭셔리하게 쫙 돼 있고 그 아래 골드로 이렇게 테두리 다 돼 있고 시리즈가 또 엄청 많아요. 여기도 뭐 넣어먹어요? 파스타 남아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파티 분위기고 연말 분위기니까 너무 예쁘지. 럭셔리하게 나갈 때는 또 이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한기퉁에 럭셔리만 모아놨어. 그리고 다시 가보면 또 저렇게 한식기의 저런 톤앤매너가 또 그대로 유지되는 라인이 또 있다. 넘길게요. 프라이팬이랑 냄비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종류가 한 10가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한국산인데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다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보통 모던하우스는 다 세트 위주였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다 낱개로 파는데 저렇게 보면 작은 소스팬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격대들이 만만하고 손잡이가 잘 보시면 저 베이크라이트라고 해서 나무보다 오히려 더 비싼 실제로 나무보다 저 베이크라이트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블랑 시리즈가 있는데 뒤에 더 예쁜 애들이 있어. 보여드릴게요. 요 블랑 시리즈만 해도 봐봐. 지금 봐봐. 쉐입 봐봐. 종류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 나왔지 벌써. 녹색 봐봐. 엄청 예쁘지? 99,000원. 멀티핸들까지 해서. 옆에 있는 저 사각 냄비는 별로 추천을 할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랑 시리즈가 잘 보이면 밑에가 뭔가 모르게 지금 스테인리스. 뭐지? 쉽죠? 약간 그 피닐로라든지 세신 킨센스에서 이런 타입이 나옵니다만 얘는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겁니다. 왠지 가격이 좀 쌌죠? 프라이팬 두 개 세트가 42,900원이었습니다. 가운데가 스테인리스고 바깥쪽은 뭘로 되어 있다? 세라믹이 칠해져 있다. 중요한 건 뭐다? 바닥 3중입니다. 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얘기했던 컨셉들이 막 계속 나와요. 요것도 잘 보시면 얘도 차이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가성비가 좋다 말았어. 그리고 무쇠에다가 진한 나무 붙어 있고 백화스러운 프라이팬 급하게 내가 싸게 사야겠다 하면 있습니다. 헤리티지 전골냄비 24 인덕션 가능. 요거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입니다. 요게 코팅도 잘 돼 있어. 바깥은 세라믹, 요 안쪽도 세라믹인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탑 만져보면 알죠? 반들반들합니다. 이거죠 방금 말했던 게. 요거 이해됩니까? 겁나 쌉니다. 나무 손잡이의 붐을 일으켰던 그때 나오자마자 6개월 뒤에 바로 모던하우스에 쫙 깔렸던 그 상품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실리콘의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들 상당히 많았고 조리 툴도 개인적으로 이케아의 거의 두 배 가격이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타오브라든지 아니면은 차세르, 르크루제 이런 거 좀 비싸가지고 못 사겠다.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던하우스 가셔가지고 종류는 많이 없지만 여기 무쇠 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그 스테이크 그릴 이거 한 박스 스테이크 얹어주고 하는 이거죠. 29,900원 나뭇가지 되어 있는 거 제 기준에 쌉니다. 29,900원이에요. 두꺼워요 아주. 규카츠가 이런 거에 나오죠. 칙칙칙 잘라서 안에는 레어로 딱 나오면 그거 이제 잘라서 칙칙하고 오이시구나 오이시구나래 모에 모에 끼워 해야지. 뭐 보시는 거예요? 다나카네. 그리고 이거 보이면 사셔라. 브루스타 버너. 지금 있습니까? 버너 사야 돼요. 보통 69,000원, 79,000원 하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네. 비싼데 요게 진짜 예쁘더라.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세라믹 냄비 세트 뭐 후라이팬 세트 막 쫙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용으로 막 만들어진 애들이 쫙 있습니다. 요 라인에만. 그리고 요것도 있으면 쟁여놓으셔라. 스텐 믹싱볼인데 바깥쪽이 이렇게 도료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리즈별로 시즌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색깔이 좀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19,900원 정도. 싸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스텐 제품들이 좀 있었는데 통삼중 스텐 프라이팬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대들이 만만했습니다. 사이즈가 좋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는 저기 저렇게 저는 평판으로 된 건 좋지만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이게 저건 손 아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사실 흔히 알고 있는 그 업소용 레스토랑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쟤는 무조건 손이 뜨거워집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가지시는 거지 이걸로 큰 사이즈 같은 거 저는 뭐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테인리스의 우드 갖다 끼운 거 진짜 예쁘죠? 나무 사이즈나 손잡이가 거의 똑같아요. 단점이 있어. 냄비가 얇아. 그래서 제가 한 컵밖에 안 찍었다. 사지 말라고 얹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레인포레스트 시리즈가 있죠.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지 레인포레스트는 뭘까? 유봉석 코팅이네요. 유봉석 코팅. 맞습니다. 우리가 유봉석 코팅이라고. 왜? 유봉석이라고 충청도에 있는 돌의 이름입니다. 유봉석. 아 진짜로?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마블 코팅 프라이팬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막 이렇게 마블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 우리도 이름을 붙이자. 유봉석 코팅이라고. 근데 정말 유봉이라는 돌이 있더라고. 이 마블 코팅의 핵심은 돌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마블 패턴의 코팅일 뿐이고 이 마블 코팅을 했을 때 코팅력이 좋으냐? 괜찮습니다, 요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17,000원, 15,000원 이래요. 그리고 요거 도마는 다 별로인데 요거 하나 좋았습니다. 요거 항균 압축 나무 도마. 얘는 생각보다 칼자국이 나긴 하지만 깊게 안 들어가요. 스크래치 나는 듯이 칼자국이 나니까. 얘가 딱딱거리죠? 알죠? 뭔지? 도마는 추천할 게 아예 없었고 요게 이제 범랑 보관용기? 겁나 예쁘네요. 되게 예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모던하우스 정신. 모던하우스의 뭐 근본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저 안에다가 식기 대용으로 써도 되고 반찬 보관용으로 써도 됩니다. 저 옆에 잘 보면 핸들 있는 거 옆쪽은 뭐냐면 실리콘 용기예요. 이 실리콘 용기가 안 싸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7,900원, 9,900원. 야 밀폐용기치고는 조금 세다 싶은 정도의 가격이. 근데 다른 데보다 싼 거예요. 딴 데보다는 싸. 그렇지.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바디도 실리콘, 위에도 실리콘. 컬러는 모던하우스. 이게 핵심이다. 그치. 갬성이 하도 좋아갖고 제가 갖다 놨어요. 스테인리스 전자인데 지금 30% 가까이 세일합니다. 19,900원. 사이즈가 커. 이만해. 그래서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컬러기 때문에 흔쾌히 19,900원을 지불할 수 있겠더라. 아,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개 세트입니다. 세트! 소형 이런 얄딱꾸리한 애들 비추, 싹 다 비추 하지 마세요. 지금 심지어 다지기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10,000원 이상 비싸고 와플 메이커, 그 다음에 멀티쿡, 전기 그릴 이런 거 다 사지 마세요. 자, 요 정도로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딱 흐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접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거 없고 감성 돋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내 마음에 드는 애들은 살짝씩 10% 15% 비쌉니다. 이케아나 딴 데보다. 맞아요. 하지만 그 모던하우스가 주는 감성 때문에라도 지불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생활용 뭐 조그만 러그부터 해서 뭐 정말 인테리어 소품들이 훨씬 더 한국적인 느낌이 많다. 그럼 광고 한번 달라고 하고 마무리했죠. 그치. MH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봐. 모던하우스 느낌 나게 입었다고. 아시죠?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요청하시는 곳이 있다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나하나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러 가야겠는데. 야, 이거 방송해야지. 쇼핑하지 마. 이거 어디 있었다고? 옆에 여기 저기. 몇 시까지예요? 우리 타임스퀘어 10시까지. 타임스퀘어 갔다 갈래요? 갔다 올래요 지금? 알겠다.